두 번 다시
7주년 특집으로 댄스 신고식을 준비하셨는데요. 하루살이의 춤 실력입니다. 음악 주세요. 하루살이. 끝났네. 어, 저거 누르면 어떡해. 끝났다, 끝났어. 예, 아.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 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미쳤다, 이거 어떡해. 하루살이의 주인공을 이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루살이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오디션에서 출전하신 분인데
옹자문 군보다도 나이가 어려요? 어려요. 어려요? 네. 김유아. 아, 예. 김유아 어린이. 자, 이제 하루살이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아이고. 날개가 뿅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귀여워. 이분은 바로! 이분은 바로! 이분은 바로! 오늘 복면가왕의 최연소 가수 기록을 새로 쓴 8살 노래 신동 김유하 양입니다. 아이고. 유하가 참 이쁘구나. 아유.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하입니다. 네. 예, 우리 저 유아 양은 네. 복면가왕이랑 네.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인연입니까? 엄마가 저를 낳을 때 조리원에서 본 방송이 복면가왕이었대요. 아, 그래요? 네. 어, 가만 있어봐. 우리 유아 양이 몇 년도에 태어났죠? 2015년이요. 오, 우리 2015년에 우리도 방송 나왔었는데 어, 우리는 진짜요? 4월 5일생이에요. 유아 양은? 저는 5월 2일생이에요. 5월이에요? 네. 야, 동갑이네. 진짜 동갑이에요. 우리 복면가왕이 그러면 유아만큼 나이를 지금 먹은 겁니다. 예. 네. 사실은 어, 저희가 복면가왕 7주년에 걸맞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다가 복면가왕이랑 나이가 똑같은 유아 양을 생각해냈습니다. 아, 대단하다. 굿! 어, 우리 유아 양의 기록을 하나 세웠습니다. 원래 기록은 저기 앞에 있는 우리 홍자문 오빠가 갖고 있는 최연소 참가자 기록이 김유아 양이 된 거예요. 가장 어린 나이로 참가한 복면 가수. 네. 소감이 어떻습니까? 어, 홍자문 오빠가 원래 최연소 기록이었잖아요. 근데 네. 제가 그 기록을 깨니 너무 기뻐요. 기뻐요. 예. 자문군은 기록이 깨졌는데 아, 기분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10년은 갈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2년 만에 허무하게 깨버린다. 어, 예상 못했어요. 10년은 갈 줄 알았는데 올해 그러면 초등학생이 된 거죠? 네. 그죠? 앞으로 꿈이 뭡니까? 제가 아이 유하라는 별명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 언니 같은 유명하고 노래 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예, 벌써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예. 아이유 언니보다는 조금 더 유명한 가수. 포부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폭풍 성장 중인 김유아 양의 눈부신 앞날을 기대해 보면서 여러분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인연을 기념해서 유아가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와.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
최고였어요, 유아. 좋았어요.
유아의 개나리악당 8회 방송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유아는 이날 솔로곡으로 서영은 원곡의 혼자가 아닌 나를 기성가수 못지않은 실력과 가창력으로 불러 방송에 초청된 출연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아는 개그맨 지상렬과 짝꿍으로 만나 알콩달콩 재밌는 꽁트를 만들어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즐겁게 시청하세요. 환영합니다. 우리 은가은이 양까지. 네네네네. 아침부터. 되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제가 여기가 제자리고 여기 앉으시면 돼요. 그거는 뭐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잠깐만 이름 좀 주세요. 상유 할까요? 상아 할까요? 상아? 상아 어때요? 여기서 상 한번 해주세요. 상아 괜찮다. 상아. 네, 그럼 제가 똑같이 X 손으로 하 이렇게 내가 상하 이렇게. 상아 괜찮다. 상아. 상. 하. 자이. 어 알았어. 상. 하. 화이팅. 티. 맞아요. 이거 비디오 판독해야 돼요. 아니, 맞아야죠. 먼저 쳤잖아요. 아니 왜 안 맞아? 왜 하려 그러는데 왜 먼저 땡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자 다시. 서로 눈빛 자. 주고받고. 상. 하. 화이팅. 하이파이브. 자.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다시 외로움에 슬픔에 더 난 슬퍼하지 않아. 난 흔들리지 않겠어. 많이 아파도 웃을 거야. 더는 약해지지 않을게. 그럼 내가 더 슬퍼 보여. 아,
잘한다. 어떻게 만남되지? 이게 저렇게 잘하냐? 야, 너무 잘하죠? 네. 너무 잘해. 야, 유아야. 다들 팬이 됐어요. 사인도 있어요. 와. 8살 김유아. 속전 없이 흐르는 게 시간이야. 세월도 모르는 게 사랑이야. 새때처럼 빛나는 게 사랑이야. 처럼 가리워진 마음이야. 어제도 아직도 내일도 변함없이 듣고 싶은 말. 오늘도 오늘도 너무나 좋아해. My my 난 더 좋아해. 너랑 가리워진 밤이야. 세월 가도 모르는 게 사랑이야. 새빛처럼 빛나는 게 사랑이야. 오늘도 오늘도 어제도 어제도 내일도 변함없이 듣고 싶은 말. 난 더 좋아해. Bye bye. 싶은 이야기야. 나도 좋아해.
아, 너무 예쁘다. 와. 아, 네. 아, 사랑스럽습니다. 좋습니다. 예, 좋아요. 이 노래를 알아?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있고 떠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롭고 우렁찬 사계절이 있기에 풀수록 정이 드는 상바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이 끝없이 펼쳐진 꽃 원하는 가슴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린 내려온 이 땅을 위해 이렇게 자유로움 속에서 조화를 잃어간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린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이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이 허재 친구에게 유아가 노래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야,
하실 것 같아. 유아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저는 윤도현 밴드님의 나는 나비 준비했습니다. 윤도현? 나는 나비. 야. 기타는 누가 정말, 칠까요? 정말 기타. 진짜 할 수 있어? 네. 기타 누가 칠까요? 제가 치겠습니다. 오! 야. 여러분 락앤 노래 세계로 초대합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고기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와 대박 바로바로다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우후. 잘하냐?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짝꿍은 어떻게 들었어요? 허재 짝꿍을 위한 선물이었대요. 아까는 가려고 그랬어요 집에. 오. 너무 피곤해서. 근데 못 가지. 근데 노래를 들으니까 다시 여기 앉게 되겠네. 아, 충전됐어, 충전됐어. 허재 짝꿍아, 우리 끝까지 함께하자. 와. 예. 야, 오늘 나 팬클럽 가입한다. 아. 오늘. 예. 팬클럽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윤정 선생님의 초혼 준비했습니다. 우와. 어머 세상에 초혼이네.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부른 거 봐봐요. 와. 우와, 감정, 감정 봐봐. 감정 유지하고. 어. 야, 지금 슬픈 생각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네. 오, 대박인 것 같아요. 아, 네. 우리 지금 뭐 장 선생님도 난리가 났는데. 네. 이야, 우리 유아 시작부터 눈썹이 이렇게 네, 되면서 슬픈 이렇게. 눈썹으로 탁 변하면서 45도로 아 네. 끝까지 그 감정을 가지고 갔어요. 아 애썼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udio Jungle. Audio Jungle. Audio Jungle. Audio Jungle. Audio Jungle.